그리고 우리 학원 여러분, 참 어린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축하한테 발언도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국에 우리 민주당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끼리 도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권을 맡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공직자의 책무는 바로 국민들 나라의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 바로 그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정욱 문영회장께서 국회의원 이 공직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머리를 굽히시는 모습에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억차지한 행정 국정 권력을 다 가진 집권 여당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맡긴, 가진 권력을 맡겼더니, 우리가 핏땀 흘려 번번 책임으로 해서 맡겨놨더니,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구속시키고 사법 권력을 남용해서 분신 자살하게 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삶을 더 불안한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온이 아까워서 핵오염수를 앞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의 청정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돈을 남기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일본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방송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청년아! 안전상 논증 없는 해양 투기 결코 반대한다. 철저한 안전 검증 시행하라. 시행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령을 받으라. 받으라. 국민 여러분,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습니까?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의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이곳에 세수민이 무슨 유민이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살수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이 향기적 범위에 대체 누가 찾을 것입니까? 이동하시면서 요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상국에 의존하고 어업에 의존하고 양식을 의존하고 이동 중에 앞으로 길이 여행이 되면 길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니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이니까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망치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다군요.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여러분, 핵오염수에 대한 괴담으로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1리터는 마셔도 좋다, 10리터 마셔도 안전하다, 이런 이상한 소리하는 무슨 과학자 같은 사람 부르다가 국민들한테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말 퍼뜨리는 게 바로 괴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괴담 퍼뜨린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핵오염수가 아니라 핵물질에 노출된 핵폐기물 아닙니까 여러분? 핵오염수도 완화된 표현입니다.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괴담 퍼뜨리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반하장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당, 줄여서 국힘당 아닙니까 여러분?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 아닙니까? 왜 국민을 무시합니까? 왜 국민을 속입니까? 왜 국민에게 위험을 처리합니까? 왜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해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나라를 지킨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도 지켜온 것도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들은 바로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옆에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